내년 1분기까지 현재 4만 원이 넘는 통신사의 5G 요금제 최저 구간이 3만 원대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를 통신 3사와 협의해 신설하고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은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이통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 이용 약관을 개정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